최혜병 수사위원회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예상대로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였습니다. 임성근이 사표를 내려고 했다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에 나선 이유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구명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시작은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하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였습니다. 여기서부터 임성근 구하기에 해당하는 VIP 경로, 이첩 자료 회수, 임성근 제외 등 모든 외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. 원래 임성근을 삼성 장군으로 만들어주려 했다.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되니까 내가 사표를 못 내겠다 등 이종호 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통해 임성근의 사표 얘기를 들었고 임성근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. 임성근, 이종호 씨 등의 관련자들의 인터뷰가 모두 거짓말입니다. 거짓말이었습니다.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설계자 이종호 씨가 비선 실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. 임성근, 이종호 씨 등의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으니 청문회에서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안 합니까? 이래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합니까? 이조차도 안 하는데 특검법이 필요 없겠습니까?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종호, 김성태 등 주가 조작범과 천공과 같은 사기꾼이 나라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하와이에 있을 게 아니라 당장 귀국해서 국민 앞에 자수하고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. 자연재해가 우려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 마인드가 논란이 됐습니다.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습니다.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호우 대비 지시사항이 문체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이런 공문으로 발송됐다고 합니다. 왼쪽 공문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 줄 적혀 있습니다.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. 초등학교 급훈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. 반면 오른쪽 공문은 2020년 태풍 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. 굉장히 많이 큰 비교가 있습니다. 하와이 순방 가기 전에 바쁘셨습니까? 대통령 지시하는 것도 귀찮으신 겁니까? 올해도 국민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겠지 하는 생각이라면 대통령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대통령임을 증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